기스토리에서 여기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컨텐츠를 저장할 때 바로 저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 밑에다가 컨텐츠를 저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은 뭐에 대한 결과냐면 현재 저의 그 저장소 워킹 카피에는 index.html이란 파일이 있고 이 index.html이란 파일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실제로 Git의 저장소인 .git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오브젝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보면 이렇게 1, 8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밑에 보시는 것처럼 ECD로 시작하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ECD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는데 바로 그 파일 안에 방금 보셨던 index.html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Git에서는 저 오브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실제 그 컨텐츠의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Git에는 세 가지 형태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Git은 포괄적으로 오브젝트, 한국말로는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세 가지 타입 중에 첫 번째는 블랍이 있고 두 번째는 트리가 있고 세 번째는 커밋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blob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일이 있을 때그 파일의 내용만 저장하는 것이 바로 blob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index.html이라는 내용에다가 제가 body 태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HTML 몰라도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git add index.html이라고 했을 때 Git story에서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새로운 파일이 .git 디렉토리에 추가가 되는데요. 저 파일을 열어보면 방금 제가 내용을 수정한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실 것은 파일의 이름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면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에서는 그 내용만을 blob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의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가 blob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입은 tree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tree는 디렉토리, 또 파일의 이름,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저장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 git 스테이터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저 파일을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m1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렇게 하고서 git story에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오브젝트 파일이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요거를 클릭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tree라고 하는 형태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tree라고 하는 오브젝트 파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성한 index.html이라는 파일의 이름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의 실제 내용은 이 tree 객체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오브젝트의 파일명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파일명은 앞에 df로 시작하죠. df로 시작하는 게 뭔가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생성한 index.html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제가 이번에는 copy index.html, main.html, 즉 index.html과 main.html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it add main.html, git commit -m 그리고 2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git story에서 리로드를 한 다음에 수정된 파일들의 목록을 보면은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거. 예, 요거를 클릭해 보니까 저 오브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트리이고 이 트리는 역시나 우리가 생성한 index.html이란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main.html의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파일명이 똑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보면 이런 내용이고 main을 클릭해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git은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내용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content라고 하는, 아니 blob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type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 파일의 실제 이름은 tree라고 하는 오브젝트 type에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파일이라도 그 파일들이 내용이 똑같다면 그 파일들은 똑같은 blob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tree라고 하는 타입은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제가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ub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copy해서 index.html을 sub 밑에다가 basic.html 이라고 하고 git add sub의 basic.html git commit -m3라고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서 이것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또 새로운 트리 객체가 생성이 됐고 이 트리 객체는 현재 우리의 프로젝트 디렉토리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이름들과 디렉토리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su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어떤 특정한 객체를 가리키는데 그 객체가 tree 객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봤더니 이 sub라는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열렸는데 그것은 타입이 tree고 그 tree 안에는 바로 sub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실제 내용을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일의 내용이 같다면 파일의 이름이 달라도, 파일의 위치가 달라도 같은 blob을 가리킨다 라는 것과 그리고 tre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예, 그 tree 하나, 그 프로젝트 전체의 디렉토리 구조를 tree 하나의 파일에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오브젝트 타입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블럽, 트리. 어렵죠? 원래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커밋이 있습니다. 커밋은 바로 버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커밋을 했는데요. 커밋을 할 때마다 사실은 오브젝트 파일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파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파일은 커밋이라는 타입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바로 이러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커밋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커밋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첫 번째, 커밋 메시지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커밋을 한 시점의 트리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트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커밋한 그 시점에 트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parent라는 정보가 있어서 얘를 클릭해 보면 3이라는 커밋 내용을 갖고 있는 커밋의 이전 커밋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를 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 커밋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커밋들이 있을 때 어떤 커밋이 어떤 커밋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뭐가 선후 관계인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parent 옆에 적혀 있는 오브젝트 아이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탐색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커밋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는 세 가지의 정보를 갖는데, 첫 번째, 그 커밋 메시지. 두 번째, 그 커밋을 한 시점의 트리가 누구인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밋을 한 시점에서의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정보들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parent를 클릭하면 그 이전 커밋을 볼수 있는데, 그 이전 커밋의 트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밋을 한 시점의 디렉토리와 파일들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Git은 버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크게 블랍, 트리, 커밋이라는 세 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블랍은 내용만 저장합니다. 트리는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파일들 또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커밋은 버전 정보를 가리키는데, 그 버전 정보 안에는 버전의 메시지와 이전 커밋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커밋을 한 시점에서의 트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Git은 이 오브젝트 파일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예,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우선 어떠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일단은 파일의 이름은, 오브젝트 파일의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일단은 그 오브젝트의 타입, 블랍인지, 트리인지, 또 커밋인지, 요 타입과 타입 뒤에다가 한칸 띄우고 스페이스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의 내용의 크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 뒤에다가는 공백 문자를 적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컨텐츠를 적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컨텐츠는 꼭 블랍의 컨텐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의 내용, 그리고 커밋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SHA-1이라고 하는 해시 방법으로 묶으면 어떤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오브젝트 파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생긴 정보를 glib이라는 방식으로
입력해서 저장하면 그것이 오브젝트 파일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고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